사장이 지금 통화 시키려고 하는데 옛날에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먹어요. 여러분도 한번 평생 먹을 수 없던 친척 때문에 그런 게 한 그때 제가 먹었어요. 인간적으로 치료해야 되니까 나도 여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고. 오전에 문제의 쟁점은 총리 후보자께서 대학 교수나 총장을 만들어 줬다는 발언,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김영란법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이건 여당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언론을 회유, 협박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을. 그것을 사실을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이 파일 이 자체를 거부하고 비공개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 당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여당이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론관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민들께 언론관에 대한 그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저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 그리고 부주의로 국민 여러분과 언론사에 심려를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게 대해서 대호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